제가 풀속도에서는 거의 29노트, 30노트까지 나갑니다. 와. 뭐 제자리에서 뭐 고속으로 가다가도 이 턴 반경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안정감 있게 싹싹 돌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디스코 마린 오반 선장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의 또 최고의 피싱보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모델을 먼저 소개할게요. UF27피트입니다. 자, 야마에서 건조된 낚시보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야마에서 이 배를 만들 때 27피트 사이즈까지만 선외기 엔진에 거치대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7피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선내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선호하는 큰 사이즈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배 형식의 안전검사증 등록 중에 보니까 2000년식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이 배가 처음에 모델로 나왔을 때는 9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헐 상태를 보니까 도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고 깨끗하게 올 광택을 밀었는데 상태가 정말로 깨끗해요. 자, 이런 부분은 데칼이라고 하죠. 자체적으로 나올 때 이런 색깔의 트림 때문에 이 부분만 도장이 됐지 원래 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런 몰딩들도 수리하면서 새 걸로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난간대를 보니까 원래 이 자체적으로 나올 때 이 하나의 난간대로만 나오는데 이중으로 또 이렇게 좀 튜닝을 좀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하게 튼튼하게. 아, 이것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자, 지금 엔진 사양을 한번 봐볼게요. 엔진은 야마꺼 4사이클 225마력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배 사이즈에 뭐 적절한 마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300마력, 뭐 350마력도 올리겠지만 225마력이어도 뭐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피싱 보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UF 타입의 이런 모델에 트랜섬 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좀 좁지만 그래도 이런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선실내 콕핏입니다. 피싱 보트 중에 선외기 달린 엔진 중에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쪽 좌측 우측으로 해서 이런 수납장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스타보드에는 셀렉트 스위치하고 이렇게 축전실이 이쪽에 있네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봐볼게요. 보트 쪽, 자, 왼쪽으로는 이런 큰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네요. 스크류도 스페어로 하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닥에 또 뭐가 있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쪽은 뭐가 있나. 지금 이 바닥 콕핏 쪽에 수납 공간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는 그냥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각종 낚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비품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공간은 이 피싱배다 보니까 어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창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와, 참 진짜 어창 공간이 정말로 넓습니다. 야, 한 1m 한 30? 어창이 27피트 사이즈에 정말로 큰 어창이 있어요. 큰 고기를 넣어도 될 것 같은 이런 공간입니다. 이 가운데 구간, 이 구간은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가. 아하, 이 구간은 기름탱크 구간입니다. 4사이클 엔진이다 보니까 휘발유 엔진이겠죠. 자, 휘발유 기름탱크가 상당히 큰 기름탱크가 이쪽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기름을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는 꼭지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야마 225마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 두 달이겠죠. 어떤 엔진에 결합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100% 이렇게 AS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UF 타입의 반하우스 타입입니다. 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비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문 창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닫아 가지고 자크를 이렇게 잠그면 안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우면은 자 됐고. 자, 이 배에 UF27피트 선실내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선실 안에는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이 둘 밑에도 보니까 이런 수납장이 서랍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랍장이 하나 있고, 또 조수석에도 보니까 이런 뒤쪽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이쪽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자, 수납 공간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 볼게요.
지금 어떤 장비라든가 해양 장비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열면, 자, 이쪽에 있네요. 지금 프로타 장비는 삼연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산 브랜드죠. 삼연계 들어가 있고, 나침이, 레이더라든가 뭐 VHF 이런 거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전석 앞에 이런 피스 구멍들이 하나씩 조금씩 있네요. 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만 수리를 좀 하면 좀 말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또 산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이구, 산실. 이야. 자, UF 타입은 대부분 이런 실내 공간이 그리 크질 않습니다. 오, 근데 이 배는 두 명 아니면 많게는 세 명까지는 여기에서 충분히 누워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보니까 이런 또 수납장 공간도 있네요. 낚싯대 거리도 있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자기 낚시 보관함, 이런 보관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네요. 남성분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분들이나 여성분들하고 왔을 때는 이 화장실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화장실이 없네요 지금. 자, 이 바닥을 또 한번 열어볼게요. 바닥 구간에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지금 이 매트리스를 제가 이렇게 열었는데 이 매트리스 가운데 선실 안에 콕핏이네요. 여기다가 이런 수납 공간, 또 수납 같은 걸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두루두루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뭐 이랬을 때에는 이 안에서 좀 잠깐이라도 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해치문이 또 있네요. 자, 해치문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열어가지고 좌우측으로 조그마한 이런 창문도 있지만 이렇게 문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치도 있네요. 구간이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람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큰 해치문이 있습니다. 이 배 앞에서 뒤쪽으로 보는데 지금 이쪽 구간으로는 이 배에 전기 패널이 있습니다. 배 안쪽에서 어떤 등이라든가 이런 전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쪽에 가 이런 패널이 있습니다. 차단기라든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자, 이쪽 패널에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물통이 있네요. 아, 이 배는 앞쪽 유리 쪽에 윈도 블러쉬가 있습니다. 윈도 블러쉬에 물통이 조그마한 게 또 이쪽에 달려 있네요. 물이 떨어지면 여기다가 물을 보충하셔가지고 와이퍼 물을 사용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앞쪽으로 가기 전에 배 오른쪽 이렇게 왼쪽으로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픈 타입으로 낚시하기에 아주 낚싯대를 보관 아니면 낚시 미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낚시의 비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총 6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공간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낚싯대도 충분히 들어가고 이렇게 실용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가보자. 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쪽에 뭐 두 분, 이쪽에 두 분, 총 네 명이 앞쪽에서만도 피싱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피싱도 좋지만 배를 타고 나가면서 앉을 수 있는 이런 다 의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등받이라든가 이 눈높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하나 있네요. 이쪽도 이런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입니다. 자, 수납 공간 됐고. 자, 앞에 지금 선수 쪽에 한번 올라와 봤어요. 선수 쪽에는 이 배에 윈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윈치가 하나 달려 있고요. 앞쪽으로 또 이런 또 해치문이 있네요. 자, 이 구간이 저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윈치 항상 앞쪽 선수 쪽에는 로프라든가 아니면 앵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중속 정도도 안 넣은 것 같은데 23노트가 나갑니다. 이 배가 풀속도에서는 거의 29노트, 30노트까지 나갑니다. 와, 일본 배다 보니까 좀 텅텅거림은 있지만 배가 가벼운 만큼 스피드가 정말로 빠르게 나갑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속도 28.5, 29노트. 그리고 지금 이 배 핸들링을 해보는데 운항 능력이 정말로 좋아요. 뭐 제자리에서 뭐 고속으로 가다가도 이 턴 반경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안정감 있게 싹싹 돌아갑니다. 밖에서 쉬운 줄 한번 끝내봤는데 아주 정말 만족합니다. 스피드나 그리고 핸들링이나 이런 게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배를 이반 저반 할 때에도 배 운전하기가 좀 쉽다는 말이죠. 뭐 낚시뿐만이 아니고 스피드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지금 레저 활동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마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UFO 27피트 리뷰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배는 특히 낚시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낚시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선호도를 갖고 있는 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안에 인테리어 공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전문적인 낚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격입니다. 자, 금액은 4,600만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근데 트레일러는 별도고 이 배를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구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트레일러의 가격을 좀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장보고 모델입니다. 아, 이 배 딱 G 사이즈로 지금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 이 트레일러는 450만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트레일러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일반적인 모델의 이런 트레일러가 아니고 이 옵션들을 좀 좋은 걸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 이런 윈치도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윈치도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좀 앞에 개조를 해놨고요. 그리고 앞에 이 커플러를 보니까 이 커플러 시스템도 그냥 트레일러의 뒤에 볼만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트레일러에 이 브레이크까지 같이 연동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배입니다. 이래야지만 이 트레일러를 가지고 도로길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도 앵커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런 배 손상이 없게끔 하려고 이런 스텐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도 좀 강하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UF 야마 27피트 중고배 리뷰를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배를 구입을 하시면 아까 말씀처럼 두 달간은 무상 예스를 가능하고 그 이후에 뭐 선주님들이 운항을 하다가 뭐 암초에 부딪혔다든가 아니면 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배에 대한 견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케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야마 UF27 중고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디스코 마린 오버한 선장이었습니다.